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와. 뭐야, 지금? 와, 이게 뭐야, 이게? 아, 지금 시즌 7 시작하는 초반에 이렇게 초 뿌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초를 쳐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7이면 럭키 7. 강신서가 드디어 이제 새로운 럭키 세븐이 시작하는데 축하하는 건데 축하? 와 축하. 네. 아 그분은 진짜 축하와 야유가 구분이 잘 안 되시는군요. 네. 우리 예민해요. 왜냐하면 이 시즌 7을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거든요. 시즌 6가 끝낸 다음에 라이브 심리 상담 쇼도 하고 라이브 심리 상담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네. 아 라이브도 좋지만은 오리지널은 더 좋구나. 그래서 네. 구간이 뭔가 이제 네 뭐 이야기인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구시죠? 네, 제니입니다. 제니 스피치 저는 원래 짠이었는데 박사님이 짠으로 불러가지고 짠짠해진 짠입니다. 짠. 무슨 짠? 사연자들의 마음을 짠하게 공감할 짠. 아, 그 짠이에요? 네. 그렇죠. 네. 짠하시네요. 그래요. 뭐, 우리 오늘 어떤 상담 사연 보냈는지 그 사연이나 한번 읽고 짠한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도록 합시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4살 여대생입니다. 그런데 끈기가 너무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집중력도 너무 떨어지고요. 남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면 3, 4시간은 화장실도 안 가고 죽은 듯이 공부만 한다는데 저는 1시간만 넘어가도 머리가 아프고 쉬어야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합격생들 평균 공부 시간이 10시간 정도라는데 저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한다고 해봐도 10시간은커녕 8시간도 채우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책하게 됩니다. 공부를 한다고 앉아있으면서 대체 뭘 하는지 시간도 못 채우고 집중력도 남들보다 한참 떨어지는 것 같아 너무 한심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일주일 정도 공부하다 보면 꼭 슬럼프가 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우울하고 짜증나고 책을 들여다보기도 싫습니다. 슬럼프 초반에는 카페에 가서도 공부했다가 조금 쉬어보기도 하면서 며칠 버티는데 결국 또 슬럼프에 지고 맙니다. 그때부터 길게는 2주 가까이 의미 없이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아요. 이때부터 폭식도 시작되고 독서실에서 겨우 나가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보고 그냥 웹툰이나 보면서 아무런 방향성이나 목표의식 없이 그냥 정말 죽지 못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이때는 이겨내야지라는 생각조차 없어져요. 다 귀찮고 다 싫습니다. 책을 보려고 해도 거부감이 너무 커져서 건들기도 싫어집니다. 원래 매일 운동을 하는데 이때는 운동도 귀찮고 심지어 씻기도 귀찮아집니다. 이럴 때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짐승이 된 것 같아요. 내일 아침이 오는 게 너무 무섭고 내일은 또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막막합니다. 이게 계속되다 반복되다 보니까 슬럼프 끝나고 다시 정신이 들어도 결국 또 슬럼프가 오겠지? 라는 생각에 공부를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못나서 남들처럼 꾸준히 못하는 건지 한심하죠. 인생을 정말 멋있고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원래 안 되는 애인가? 싶어 절망도 들고 계속 저를 자책하게 돼요. 어느 정도 정신이 들면 다음에 슬럼프가 올 때는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적어놓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답이 없습니다. 합격, 불합격을 떠나 목표를 위해서 하루를 열심히 멋있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믿고 싫어집니다. 저는 스트레스에 많이 민감하고 약하지만 긍정적인 성격이라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에 집중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의 이런 성향이 공부와 맞지는 않는 걸까요? 공무원 합격 수기 같은 걸 보면 다들 독하게 공부하는데 그거랑 저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합격 수비를 보면 너무 힘들어 울면서도 공부하고 1년 내내 죽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공부한다는데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즐길 거리를 찾는 편이에요. 공무원 합격을 위한 공부는
정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보람도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고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무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도 생각만큼 잘 안 돼서 너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해야 무사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대학 입시 때도 이래가지고 막판에 대입을 망쳤는데 이번 공무원 시험을 계기로 제 자신을 한번 넘어보고 싶습니다. 인생을 열정적으로 멋있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자꾸 자책하게 됩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체 뭐가 문제인지 왜 이러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저를 한번 이겨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저를 한번 이겨보고 싶대요. 혹시 그거 알아요? 이분이 지금 마치 실험을 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자기 실험을 상대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다리를 걸거나 상대방 중심을 무너뜨리면 이기겠죠. 오, 훌륭하신 표현이네요. 마치 참고 열심히 공부하면 너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본인이 지금 했다는 거 알죠? 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똑같은 얘기인지. 그렇잖아요. 실험을 할 때 상대방의 다리를 걸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면 상대방이 당연히 지고 내가 이기는 거잖아. 아, 씨름 선수가 씨름에서 이기려면 그렇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연습을 해야겠죠. 체력을 기르고. 그거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열심히 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본인이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박사님이랑 얘기하면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아가지고 궁금한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 내하고 이야기해서 본인이 바보가 되는 게 뭐 그게 불만이에요? 조금 짠합니다. 아, 그건 자기를 상당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본인이 표현하시는군요. 이렇게 바보 같은 대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가슴이 진짜 짠하네요. 네. 왜냐면 항심소에 지금 패널로 놓으신 분을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을 항심소 패널에 모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기하고 적어도 수준이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잘난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라고 공자님 말씀하시잖아요. 삼인행에 필요하사라. 그러니까 질문을 하신 씨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예전에 운동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씨름할 때 어떻게 이겼지? 갑자기 이런 생각만 드니까 1차원적으로 그게. 네. 무슨 말씀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네. 그럴 때 씨름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을 진짜 이 소위 말해서 꼬나 박아야 되죠. 그죠? 그렇죠. 뭐 점수를 잘 따거나. 네.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하고 경기를 하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힘이 세야지 넘기죠. 그렇죠. 근데 뒷다리도 안 보이고 얘가 힘이 센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상대방하고 내가 실험을 하는 상황이다. 아. 그럴 때 상대방이 지금 누군지를 봐야 돼. 아, 먼저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아,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분한테 내가 굳이 실험이라는 건 하나의 예로 든 거지만은 이분이 지금 나름대로 뭔가 과제를 가지고 있고 마치 전투를 치르는 병사처럼 나는 이걸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를 한번 이겨보고 싶습니다 하는데 아니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자기를 이긴다 이게 말이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도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데 공부를 잘하려면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고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잘하시는 분일까요? 공부를 못하시는 분들일까요? 그런 것도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기를 이기는 일이 지금 본인의 공무원 시험이다.
그러면 그 일 자체는 상당히 본인이 괴롭고 힘들게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보통 그러니까 무엇을 성취하려고 할 때 인내력을 갖고 부딪혀야 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우리 황심수 보세요. 황심수 내가 상담할 때 인내력을 발휘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저가 전 씨한테 인내력을 발휘하나요? 전이 아니구나. 짠이구나. 네. 인내력을 발휘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공부도 인내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진짜 공부의 효과를 얻을 때는 그 공부의 인내력과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이다. 그거는 무식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소리예요. 아, 근데 이분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싶고 이 그렇죠. 특히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고 싶다. 그렇죠. 이러시는 소망. 그리고 공무원인 예. 시험 공부하는 걸 지금 이분이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상담 내용에서는 공무원이 되면 이분이 만족할까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아, 그럼요. 이분 네. 공무원 돼도 별로 만족하지 않고 공무원 되고 나서는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이걸 하려고 공무원을 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래도 뭐 매달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고 그래도 이 일이 그나마 조금 뭐 안정적이지 않나요? 이런 마음으로 사실 뿐이에요. 네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혼란스럽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일단 공무원 시험에 통과를 해놓고 나면 자기가 조금은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일단 공무원부터 되고 보자 라는 마음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요. 자기를 싸워서 이기겠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시험이 더 싫어져요. 이게 짠 선생은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부인하고 처음에 연애할 때 네. 아,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저 여자 그런 마음으로 막 연애를 하셨어요? 처음 시작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부인을 사귀고 나니까 부인이 점점 더 좋아졌어요? 점점점 싫어졌어요? 점점점 좋아지고 지금도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일 점점점점 싫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아. 그래도 내가 제 여자랑 결혼해야지. 하, 보고 나면 막. 기분이 좋다가도 봐야 되는 생각만 머릿속에 떠오면 갑자기 머리가 찡 하고 갑자기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도 내일 꼭 제 여자를 만나야 돼. 그 왜 결혼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 아 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괴로워지죠. 그렇죠. 그 상태에 지금 이분이 있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은 그럼 이분은 공부를 공무원 공부는 아니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신 건가요? 이럴 때 이제 그 부인하고 결혼한 건 왜 결혼하셨어요? 같이 있으면 좋고요. 네. 사랑스럽고. 네. 뭔가 삶이 더 풍요로워진 그렇죠, 거, 그렇죠, 감정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공무원 그러니까 지금 부인 결혼을 할 때 그때 부인과 같이 결혼하기 전에 있을 때도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긍정적인 경험이 막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공무원하면 본인이 긍정적인 경험 또는 긍정적인 거를 공무원과 관련해가지고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없죠. 공무원이 안 됐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경험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분은 주변에서 그냥 공무원이 좋다 좋다 이런 얘기에 동조하는 느낌이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약간의 긍정적인 거죠. 주변에서 제자 괜찮지 않냐? 제자 멋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 뭐 내가 크게 마음을 안 들지만은 네가 멋있다고 그러니까 멋있는가 보다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저 주변에도 이런 얘기가 비슷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대부분 욕먹는 것보다 나쁜 거는 피하더라도 그냥 많이 좋진 않지만 그냥 욕먹는 상황만 피하는 이분도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말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그냥 공무원 되면 누구도 그냥 나쁘단 소리는 안 하니까 그렇죠 무난하니까 네네네 그냥 안정적일 것 같으니까 네. 공무원 해야지
그 상황에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분 프로파일 보세요. 그렇게 집어넣으면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는 분인지. 아, 이게 그러면 이분이 그 말씀 많이 나오시는 M자가 이 빨간선 M자가 그렇죠. 그렇죠. 네. M자에다가 트러스트 반밖에 안 되고 셀프는 있긴 한데 뭐 셀프도 상당히 적지는 않아요. 높아요. 그리고 컬처는 더 높아요. 이거는 이분이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게 편안하게 지내면서 진짜 자기 마음이 끌리는 걸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못 돼. 네. 왜?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는 자기 이제 24살 여대생이니까 자기 공무원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졸업하고 나면 막연하니까. 막연하고 더 불안하고.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M자형이라서 불안해가 자기 뭐 할지도 모르니까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 공무원이 된다는 건 자기 삶에서 하나의 앵커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하더라도 일종의 교두보가 되거든요. 아, 이분은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 진짜 바라는 게 아니라 일단 학교 가듯이 걸쳐놓고 그렇죠. 뭘 원하는지 찾자 이 말을 그런 마음도 거죠. 있고 일단은 공무원이 되면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안 묻잖아요. 너 뭐 할 거냐? 아. 나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안정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문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공부하는 방법에서 결정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중요한 내용이신 것 같아요. 빨리 알려주세요. 아니, 뭘 중요한 내용이에요. 누구나 알아야 돼.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로 공부를 한다. 그거는 공부 삽질하는 짓이죠. 아, 그런 얘기를 10대에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 그래요? 아쉽네요. 안 들었어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 크으, 아. 그게 이제, 짠 씨하고 저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머. 아, 이 학력 우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랑 이래서 제가 안 노는데 잘. 그러니까 아까 뭐 나를 무시할 수 있나요? 뭐 그 사람 어디 갔어요? 내가 지금 3인행에 필요한 사람이라서 내 서성으로 모시겠다고 내가 이야기까지 했는데 제가 짠으로서 청취자들의 마음을 한번 그런 불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랑 비슷한 마음으로. 뭐 무슨 불만이요?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전에. 공부 잘한다고 자랑은 안 했고요. 옛날에 나도 사실은 그렇게 머리가 썩 좋은 사람도 아니고. 아, 정말요? 아, 그럼요. 엄청 좋아 보이세요. 머리카락이 좀 없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그렇고, 이분 진짜 공부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부가 결코 자기한테 있어서, 자기를 극복하고 인내력, 물론 인내력은 필요해요. 네네. 근데 이분은 충분히 인내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특히 여대생이고 또 이분은 훨씬 지금 아이디어 성향도 있지만 로맨스 성향도 엄청 높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불안한 부분이 훨씬 강하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공부하는 거를 1시간 이상씩 하면 안 돼요.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쉬고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쉬든지 1시간 반 정도 공부하고 한 2시간 쉬고 1시간 반 정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이거 새로운 공부법이네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를 하는 게 문제가 그게 안 맞는 게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얘기신 거죠? 진짜 바보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죠. 이렇게 기분이 나쁘겠지만 남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서너 시간은 화장실도 안 가고 죽은 듯이 공부를 한다. 네. 그거는 주로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또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들이 무식하게 공부하는 방법. 정말 의외입니다 이거 지금. 네. 네. 그리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를 학대하는 마음으로 마치 시지프스처럼 고지에 내가 돌을 올려야지 하면서 꾸역꾸역 공부할 때 이 방법을 써요. 저도 사실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공부를 즐길 때는 그런 방법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박사님도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더 맞으셨었어요? 보통 내가 1시간 반 공부하고 1시간 반은 다른 즐기는 거. 예를 들면 1시간 반 영어 공부하잖아요. 1시간 반은 소설책을 읽어요. 때때로는 2시간까지 1시간 반쯤 되면 시간이 벌써 다 됐어.
30분만 더 읽으면 안 될까? 그래, 30분 더 읽어. 그러면 보너스 내가 나한테 줬어. 이래가지고 보너스를 2시간 동안 그 소설 책을 다 읽는 거야. 그러나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따나씨 이제 1시간 반 또 다른 책을 보고 이래서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스케줄을 딱 잡아놓는 거죠. 그게 이제 대학 입시 때부터도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어느 기간을 하다 보니 저절로 찾게 됐다 이런 건가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공부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루에 일단 처음에는 이제 이 오래 앉아있는 거가 좀 힘들잖아요. 보통 사람 30분 앉아있는 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 그래서 일단은 책상에 1시간 앉아있는 습관 들이기. 그걸 소설책을 읽더라도. 그렇죠. 소설책을 읽거나 주로 게임을, 그때는 게임이 없었지만, 네. 소설책,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소설책이었으니까. 소설책, 뭐, 그 다음에 멍 때리기, 낮잠 자기.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한 시간은 기길 수 있어요. 아, 낮잠을 자도 됩니까, 그걸? 아, 그럼요. 한 시간 이래가지고. 이렇게 어때, 한 시간 해야 돼? 15분 하면 안 돼. 학교에서 자는 건 안 되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시간, 학교 시간은 이제 정해져 있는 그 수업 시간에 따라가니까. 네네네. 네, 네. 그럴 때는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 연습을 하는데 중학교 1년을 보냈던데, 그래서 이제 그게 딱 앉으면 일어날 때쯤 되면 한 시간이 지난 거야. 거의 자동화돼. 그게 보통 어느 정도나 필요할까요? 만약에 그게 앉아있는 습관이 안 된 분이면? 자기 나름대로 앉아있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이 필요한 시간은 그 사람마다 틀려요. 네. 본인이 자기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매번 확인하는 그것만 되면 한 6개월 정도면 되면 습관화가 되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앉아있어도 몇 시에 앉아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를 체크를 안 하잖아요. 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분은 지금 남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리얼나 에이전트 분들이 하는 방식 그거를 지금 남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분 공부 방법 그리고 본인이 지금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 이거는 이분 진짜 잘못하신 거예요. 공부 삽질하지 마라. 그 책 있잖아요. 네네. 그 책 보면 로맨이나 아이디어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너무나 잘 이야기해요. 아쉽네요. 진짜 이분이 그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거보다는 뭐 일단은 하루 종일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현재 이분이 해야 되는 거는 자기가 그 공부하는 시간을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 즐긴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를 뭔가 찾아본다. 내가 그걸 하고 나니까 뿌듯해진다. 아, 이 입시와 관계없는, 공시와 관계없는 아니죠. 거라도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얼마나 뿌듯한지 알아요? 시험 공부를 할 때 뿌듯한 거는요. 이 내용의 답이 이거였어? 이런, 어떻게 이런 예시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야, 웃긴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의 심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예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항상 근데 주변에서는 그냥 외워? 이런 얘기들을, 그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자기가 공부를 왜 하는지 그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분들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나아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게 별로 좋지도 않고 또 실제로 공부하는 게 힘드신 분한테는 무조건 외우라는 거는 죽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공감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 지금 계속 슬럼프가 오고 이러시는데 이분은 슬럼프를 겪고 또 조금 다시 회복되는다고 시간을 보내면 또 슬럼프가 오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자기가 규칙적으로 슬럼프가 오는 걸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습관을 지금 이분이 뭐가 여기서 그 습관이 만들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슬럼프가 오면 공부도 안 되고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는 공부를 보면 일주일 정도 공부하다 보면 꼭 슬럼프가 옵니다라고 하죠. 왜 일주일 정도 공부하다 오면 슬럼프가 올까요?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기한테 보상이나 휴식을 전혀 안 쓰시는 걸까요? 일주일 동안? 전혀 안 쓰는 게 아니고 슬럼프가 바로 자기한테 온몸이 간절하게 원하고 본인이 무의식에서 원하는 휴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의식적인 자기가 볼 때는 그건 슬럼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슬럼프가 오지 않도록 자기가 공부하는 거를 조절하고 얼마든지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10시간 공부할 필요가 없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한 8시간도 좋지 않나요? 미쳤어요? 공부 기계예요? 아니 뭐 보통 하루 일과가 그렇게 쓰니까 그거 아닌가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아... 본인이 하루 일과 10시간 깨어있으면 네. 5시간만 공부하면 돼요. 5시간은 본인이 공부를 위해서 즐거운 활동을 하는 시간을 하면 돼요. 아, 5시간은 공부하고 5시간은 공부를 위해서 즐거운 걸 해라. 그렇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내가 1시간, 보통은 2시간을 항상 내가 나는 공부하는 슬롯을 항상 2시간으로 줬거든요. 네. 2시간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휴식하는 시간 1시간 반 또는 때때로는 1시간, 때때로는 2시간을 주는데 그때그때마다 조금 달라요. 네. 그런데 휴식하는 시간 1시간 반 동안 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소설을 읽으셨다고 아까 그러셨죠? 네. 아. 근데 어떤 소설인지 아까 안 물어봤잖아요. 무협지일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인간은 결국은 자기가 아는 것밖에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무협지를 읽을 수도 있어요. 무협지와 거의 비슷한 소설. 네네네. 그런데 영어로 된 소설을 읽었어요. 아, 이래서 공부한 사람들이랑 피곤한 거. 놀 때 놀았다고 그러면서 영어 공부네요. 그게 무슨 영어인데? 지금 난 소설을 읽었는데? 아니, 그게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나 영어 공부, 영어 책 원서 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노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모든 부모가 꿈꾸는 자녀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나는 아이들이 아니었는데, 대학생. 아, 대학생이었으니까. 대학생은 그 정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어머. 아, 또 많은 대학생들이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 전국에서. 여기서부터요, 지금, 사실, 대학생이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나는 그게 참, 하, 진짜, 이 친구는 이제 공무원 시험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친구는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 1시간 내에 2시간 공부했죠, 그죠? 네. 그러면 휴식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그렇죠? 예, 예. 실제로는 공무원이 되면 좋은 거, 또는 공무원 생활에 대한 뭐 환상을 주거나, 또는 공무원 생활과 관련된 뭐 소설, 드라마, 이런 걸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아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시간 쓰는 거고. 중간에 또 자기가 휴식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시험 그 시간을 쓰는 건데 네.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마치 뭔가 다른 무엇을 위해서 나는 주인님을 위해서 노예처럼 미친 듯이 일해야 됩니다. 네네. 네. 이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 치고 잘 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결국에는 이 친구가 일주일 정도 공부하면 오는 슬럼프는 그건 슬럼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가 탈출하려고 만드는 시간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뭐가 느낌. 색다른? 사실 처음 이 사연을 읽었을 때 느낌이 아, 박사님이 오늘 이분한테 공무원 시험 하지 마세요. 자신한테 맞는 걸 찾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놀랐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요. 원래 매일 운동을 하는데 이때는 운동도 귀찮고 심지어 씻기도 귀찮아집니다. 완전히 자기 스스로 무기력한 상황에 있다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마음 한 곳에서 나는 안 돼. 이랬어 안 돼. 얘야 빨리 그만둬.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를 또 이 추스르는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보내는 게 슬럼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 시간이 또 연장이 되는 게 자기 딴에는 슬럼프에서 회복됐다고 해서 또 다른 슬럼프를 초대하는 시간을 또 일주일 또 보내는 거예요. 아휴,
결국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슬럼프 끝나고 다시 정신이 들어도 결국 또 슬럼프가 오겠지라는 생각에 공부를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래 되면 이제 온몸이 아파요. 네네. 통증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 소화가 안 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본인은 인생을 정말 멋있고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난 원래 안 되는 애인가 싶어 절망도 든대요. 네. 그래서 이럴 때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본인이 멋있고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 또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 그럴 때 뭐 요즘 대학생들이 멋있고 열정적으로 산다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멋있고 열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우리 인이 아 그분이 노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아 저분이 진짜 우리를 감동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 내가 저분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뿌듯할까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내가 진짜 공무원 시험을 꼭 돼야지라는 생각이 더 들지 않겠어요? 왜 안 들지 나는? 안 되니까 본인이 공무원 시험 공부를 계속 안 한 거죠. 와, 해본 적도 없습니다. 공무원을 네. 해보겠다는 생각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무원은 찌질한 직업이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나는 싫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돈도 별로 안 주긴 하지만 네. 그거 알아요? 공무원이 실제로 받는 전체 뭐 수당이든 혜택이든 이런 거 다 합하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보다 더 예, 소득이 많다라는 사실을 네네. 그런데 끊임없이 언론에서는 공무원이 박봉이다 공무원이 아. 저임금에 시달린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니까 마치 공무원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듯한 봉사인데요 봉사 네, 국민을 봉사로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공무원 합격 수기 같은 걸 보면 다들 독하게 공부하는데 그거랑 저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공무원 합격 수기 쓴 사람 다 리얼이고 에이전트의 원단인 사람이니까 또는 휴먼일 거예요. 휴먼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공무원 합격 수기에 휴먼이 쓰기는 쉽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전 별 생각 없이 그냥 짧게 아무 생각 없이 시험 봤는데 첫 시험이 됐어. 할 수 없이 공무원 됐어요. 뭐 이런 합격 수기 쓰는 사람들은 휴먼들은 있는데 되게 리얼들은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네. 뭐 이러면서 어떤 책을 보고 뭐를 몇 번 보고 매를 갖고 뭐 어디 학원을 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분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리처럼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 자기 신의 불행을 네. 지금 초청을 해서 계속 힘들게 지내시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본인이 공무원 되지 마라 소리 저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이분은 지금 상태에서 공무원이 돼야 돼요. 왜? 왜 본인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편안한 마음에서 찾아갈 수 있는 교두보 마련. 네네네. 그래서 공무원 돼야 돼요. 네. 근데 자신 왜냐하면 자기가 공무원이 되는 게 자기 생존의 유일한 일종의 생존 전략이다 라는 생각은 이분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으면 더 이상 삽질만 안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무사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이래야 된다 라는 방식으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네요. 자기가 진짜 공부를 하면 즐겁고 힘이 나는 공부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럴 때는 공부하는 게 자기가 즐거워야 돼요. 공무원 시험 자체는 사실 하기 싫은 일 있잖아요. 네. 하기 싫은 일인데도 우리가 뭐 청소를 한다든지 책상 정리하는 게 하기 싫잖아요. 어떤 때 기분이 울적하면 확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해놓으면 기분이 조금 낫죠. 네네네. 네, 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건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기 싫은 거야. 아. 그런데 내가 지금 기분이 울적해. 사는 거 앞으로 마음 없게 살고 그래. 그러면 일단 내가 공무원 시험 하는 거 어떤 시험 내가 어떤 시험을 보면 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7급, 9급, 5급 이분이요? 네 9급이지 않을까요? 9급이겠죠 사실 원래 9급 공무원은요 이 고등학교 이 졸업하는 능력 고등학교만 네. 있어 하면 6개월만 공부하면 될 수 있는 게 9급 공무원 시험인데 네, 네, 수준이에요 네. 진짜예요
예전에는 실제로도 많이 그렇게 지금도 됐다고.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의 문제밖에 안 나와요. 네네. 수능보다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모르다 보니까 무식하게 이렇게 공부하면서 계속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소진하다 보니까 그 시험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본인이 대학 입시 때도 이래서 막판에 대입을 망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이 편하게 공부를 하고 즐겁게 공부하는 그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 삽질을 하지 마라. 그 책만 읽어봐도 본인이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일이 더 많은 거죠. 네. 공무원 시험은 기본적으로 뭐 100대 1, 200대 1, 300대 1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네네. 할 때마다 아니 몇십 대 1, 몇백 대 1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몇 사람을 뽑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열 사람을 뽑느냐, 백 사람을 뽑느냐, 천 명을 뽑느냐. 그럴 때 열 사람을 뽑는 거는 참 쉽지 않지만 100명 정도 뽑는 거는 자기가 웬만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웬만하게 하느냐는 자기의 잠재력을 충분히 잘 발휘할 수 있는 자기하고 맞는 방법을 정확히 파악할 때 그 시험에 돼요. 내가 이렇게 조언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사람에 맞게 공무원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딱 해줬는데 오, 상담받을 한 3개월 전에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시험 준비도 잘도 못했고 이제 박사님 만나서 저 문제를 제가 알게 됐으니까 내년에 이제 시험을 보면 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다. 너 지금까지 놀고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준비했잖아. 그랬더니 예,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안 했잖아요. 너 지금 그 책 보면 완전히 새로운 거니 아니면 그래도 이전에 본 기억은 있냐. 이전에 본 기억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 해가지고 알려줬거든요. 3개월 만에 앞두고요. 네. 어쨌든 3개월로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네, 박사님 제가요. 시험을 봤는데 생각지도 않게요. 됐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자기 9급을 봤는데 원래 자기는 7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떡할까요? 이 국어 이제 필기는 됐고 면접 지금 준비하는데 힘들어요. 너가 왜 그 면접을 준비하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면접은 안 준비해도 되나요? 그래서 내가 묻잖아. 왜 면접을 준비하니? 라고 묻잖아. 잘 봐야 되니까? 면접을 잘 보는 게 당나귀 어떤 관련이 있니? 그러네요. 그럴 때 내가 물었죠. 이번에 몇 프로 뽑았는지 아니? 국어 공무원은요, 보통 100%를 뽑는 게 아니라 정원의 120에서 130 정도를 뽑아요. 그럼 20, 30%가 이제 면접을 해가지고 잘려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됐다고 해서 확신을 못 가지죠. 그러네요. 근데 시험 된 친구 중에서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거의 제정신이 아닌 친구들이 합격을 필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한 10% 정도 제정신이 아닌 친구들이 나타나요. 그렇군요. 그런 애들이 되게 면접 시험에서 희한한 소리를 하거나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해서 면접을 다시 보거나 탈락이 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점수예요.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너가 시험이 점수가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 100% 바뀐 것 같니? 100% 아닌 것 같니? 네. 그러니까 한 7, 80% 정도 수준인 것 같아. 그러면 너한테 필요한 거는 면접이 아니라 그냥 너가 7급을 볼 것인지 말 것인지 뭐 그 생각을 하면서 7급 준비는 하고 있어라. 그렇지만은 7급은 1년 후잖아. 네네. 그러면 9급으로 한 1년 지냈다가 7급 시험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그럼 마치 내가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겠니?
그럼 갑자기 시험 준비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네요.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려면 보통 최소한 5년이 걸려요. 네. 근데 1년 만에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그거를 하니까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어요. 그러네. 그런데 자기를 한번 이겨보고 싶대. 아까 내가 왜냐하면 그 실험을 물었는데요. 실제로 실험을 할 때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요? 그 요한 성경 말씀에 실험을 밤새 실험을 했는데 이기지 못한 상대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여호. 그렇죠. 그건 이제 하나님인데 그냥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그림자랑 싸운다라고 해요. 인간은 하느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걸 느끼게 해주려고 내려와서 실험을 한 거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게 그렇죠. 이길 수 없다. 그렇죠. 아.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가 지금 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방식은 지 그림자하고 지금 싸운다고 난리를 치고 앉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면 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림자 열심히 앉아있으면 열심히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이제 알겠죠. 이분 바로 적용하셔서 진짜 합격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럴까요? 한번 진짜 궁금하네요.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합격하시고 변화된 게 있으신지. 너무 구체적인 조언이어서 저는 되게 제가 이분 같으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짠 신호 워낙 짠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 정도 상담도 구체적이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 듣는 분들은 뭐야?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가요? 댓글 네. 좀 남겨줘 보세요, 그럼. 그럼요.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댓글도 좀 남기고 질문도 하고 또 조금이라도 느끼면 이게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황심수는 그게 너무 그냥 혼자서 짠! 혼자서 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남겨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뭐 남길 걸 기대하면서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시죠? 짠입니다. 네, 누구시죠? 제니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유였습니다.